문화와 예술로 새로운 탈바꿈을 선택한 신한군이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 도시 피에트라 산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서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자리 잡은 인구 2만 3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피에트라 산타시. 이 도시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유서 깊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 산과 인접해 50여 개가 넘는 대리석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현대 조각의 거장인 보테로와 포모도로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이양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산의 무한 기둥도 지난 2020년 도시를 들어오는 입구 교차로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반열에 오른 박 작가가 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신한군과 피에트라 산타시는 지난 15일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군은 자운도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무한 기둥을 주제로 한 인피니토 미술관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피에트라 산타시에서도 역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박은선 전시관과 작업 공간이 올해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A Shinan c'è un paesaggio, sono tante isole e la nostra città può offrire cose diverse che magari non sono come scambio culturale. Quindi credo che è una grande opportunità per tutte e due le città. 앞으로 저희 신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1도 1 뮤지엄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특히 피에트라 산타시아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문화 자산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섬 1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군의 문화, 예술, 관광, 마케팅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